우리는 지금 슬기로운 성도의 생활이라는 시리즈 아래 오늘 세 번째 시간을 맡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전체 기초 주제가 두려워하지 말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개념은 얼핏 들을 때는 굉장히 소극적인 부탁처럼 들려집니다.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런데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제는 그렇게 소극적인 개념이 아니었어요. 우리 지난주 본문 첫 절인 24절을 한번 보시면 그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그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무슨 얘기냐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던 그 물리적 시간의 시대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상전과 종의 관계만큼 절대적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자가 스승을 따른다는 것은 두 가지 목적이에요. 스승처럼 살고 스승처럼 되고 싶은 것이 제자가 스승을 따름의 최고의 영광이고 가치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스승격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박해와 고난과 가시밭과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 걸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를 따르는 제자들도 마땅히 그 길을 똑같이 겪고 경험하고 걸어가는 것이 최고의 자랑이고 영광이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이 땅에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이 추구하는 것처럼 대접받고 허허식하고 하는 삶이 우리 앞에 없더라도 그 예수를 따르다가 고난받고 박해받고 어려움을 겪는 일은 참아야 된다 정도가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정도가 아니라 최고의 영광으로 자랑으로 삼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가 선교하면서 교회를 돌아보면서 예수의 이름 때문에 매맞고 갇히고 줄이고 고난당했던 것들을 어떻게 한다고 했죠? 자랑스럽다. 자랑스럽다. 오늘 그 이야기 다음에 나오는 주제입니다. 오늘도 세 가지 기둥을 통해서 이야기 전체 지붕을 한번 씌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절 34절을 보세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자, 여러분 이 본문 어떻습니까? 어떤 신학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가히 충격적인 문장이다. 그도 그럴 것이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다도 충격적인데 그 충격에 더 충격을 가하는 표현이 그 다음 문장 때문입니다. 검을 주러 왔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용한 화평과 검은 오늘 이 본문에서 대립각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 예수님의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의도를 조금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 본문에 등장하는 검은 좌우의 날선 검을 얘기합니다. 이 검은 성경에 여러 군데서 같은 용례로 사용되곤 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일어서신 예수님을 향해서 한 무리들이 체포를 하러 오죠. 밤이 깊은데 대제사장의 종 하나를 베드로가 칼을 빼서 귀를 잘라버려요.
그때 사용했던 그 검이 바로 여기에 사용된 검과 같은 용례로 쓰였습니다. 뿐만 아니죠. 성경에는 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묘사합니다. 에베소서 6장이라든지 히브리서 4장이라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 같아서. 그걸 에베소 6장의 하나님의 말씀을 검으로 묘사를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종합적인 이해를 위해서 성경 본문 하나를 볼 텐데 좀 띄워주세요. 계시록 6장 4절에 보시면 이에, 이 말은 이 본문은 둘째 인을 뗄 때 등장한 그림이에요.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붉은 말을 탄자가 화평을 걷어가 버려요. 근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뭘 받았다고 돼 있죠? 큰 칼을 받았다. 여기 사용된 칼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칼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정확해졌어요. 화평과 검은 대립각을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검이 등장하면서 이 땅에는 화평이 제거돼요. 그래서 화평과 검은 반대 개념이에요. 성경 곳곳에서 대립각으로 등장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왜 이렇게 하셨을까? 나는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다. 우리가 알기에도 예수님은 분명히 산상설교 속에서도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내가 온 것은 화평케 하기 위해서 왔다 그랬어요. 분명히. 그리고 두려워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그 평안이라는 말이 샬롬, 히브리 말로 화평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왜 오늘 이 본문은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내가 온 것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검을 주러 왔다. 그러니 이 말을 듣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습니까? 점점 예수님의 의도를 알 수가 없는데, 한 가지 우리가 걸러진 것은 화평과 검은 대립의 구도예요. 자, 그러면 35절을 좀 보십시다. 내가 온 것은, 그 검이 말하는 기능을 얘기합니다.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뭐하게 하려 함이니,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자, 여러분, 말씀을 듣는 과정이지만 머릿속에 단어 하나를 입력해 두세요. 불화라는 단어입니다. 불화. 이 단어 하나를 입력해 두세요. 예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왔대요. 그럼 더더욱 이 해석은 혼란에 빠집니다. 아니,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다라는 말도 충격적이고 검을 주러 왔다는 말도 충격적인데, 아예 못을 박아요. 불악해 하기 위해서 왔대요. 근데 성경을 좀 보십시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이건 또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인들은 가장 사회 속에서 견고한 공동체 단위를 가족 개념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가족 개념은 히브리인들의 사회적인 통념상 가장 견고한 공동체예요. 사실 근데 이 문제는 히브리인들 뿐이겠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사람들이 이 가족에는 좀 무지할 정도로 무조건이죠. 어쩌면 이것은 인류 보편적 가치라고 해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통념일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다 대고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그런데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줄 알았더니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인용을 하신 것이더라고요. 인용. 그래서 우리는 그 오리지널 문장을 한번 좀 뒤져봐야 돼요. 그래서 어디서 인용을 하셨나 봤더니 미가 선지자의 글을 예수님이 인용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미가 선지자의 글을 좀 보도록 하십시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리로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여기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죠? 나와요. 근데 미가 선지자 시대의 이 말씀은 왜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기록을 했는가 하면 사회적인 배경에 관련된 이유가 있어요. 그 당시에는 사회가 너무 더럽고 악하고 타락해서 그 이스라엘 공동체의 가장 핵심적인 최대 공약수인 견고함의 상징인 가족 식구들마저도 아들이 아버지를, 딸이 어머니를,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요? 대적이라는 말이 두 번 나왔어요. 대적. 이것이 부패한 이스라엘의 부패 상징으로서 사람들이 이해를 가졌어요. 그런데 미가서 7장 6절의 원본은 불화라는 말이 없어요. 불화. 뭐라고 돼 있어요? 대적이라고 돼 있어요. 원본에는. 맞죠? 대적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독자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뭐 그 저기 대적이라는 말이나 불화라는 말이나 뭐 그 말이 그 말 아닌가? 근데 언어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다른 언어예요. 그러면 이 말은 이런 뜻이 됩니다. 미가 선지자는 대적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살짝 바꿨어요. 무슨 표현으로? 불화라는 표현으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원본하고 사실은 100% 인용을 하신 것이 아니라 단어 하나를 바꿔서 인용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용하신 단어는 무슨 단어를 쓰셨죠? 불화. 불화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대적은 말 그대로 상대방을 죽이고 공격하고 해하는 것이 대적입니다. 그런데 불화는 예수님이 사용하신 이 의미는 조금 의미가 달라요. 어떤 의미인가 하면 정확하게 이런 의미입니다. 나누다, 구분하다, 구별되다. 이 뜻입니다. 다시요. 나누다, 구분하다, 구별되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자들을 통해서 선포되고 떨어지는 곳마다, 외쳐지는 곳마다 첫째, 격렬한 저항과 대적이 일어날 것이다. 심지어 가장 견고한 가족 단위인 가족끼리도 복음 앞에서 나뉘어지고 구분되고 갈라질 것이다. 복음이 선포되면 시끄러워져요. 이건 뭐 듣도 보도 못한 소리야.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이 흩어진 무리들이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할 때마다 사람들이 그 흩어진 무리들, 복음을 전하는 무리들을 향해서 쓴 표현 하나가 있어요. 소동케 하는 무리들이 여기에도 이르렀도다.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어떤 케 하는 무리들?
소동케 하는 무리들, 아, 저 또 시끄러운 존재들. 그래서 갈등이 폭증돼요. 왜 조용한 세상에 돌을 던져? 왜 좋은데 지금?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조금 조심스러운 표현이긴 한데 제일 위험한 신앙이 뭔지 아세요? 좋은 게 좋은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게 제일 위험해요. 오래전 우리 학교에 그 스승님이셨던 교수님 한 분은 채플 시간에 한번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이 세상에 한국 교회에 가장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망한 교회가 없고 망한 성도가 없어서 문제입니다.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도 그 박윤선 박사님의 그 채플 시간의 설교의 외마디는 잊혀지질 않아요. 여러분, 가장 위험한 신앙이 어떤 의미에서는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신앙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말씀대로 지키고 말씀대로 살려면 우리는 대적당하고 공격당하고 소동하는 무리가 되고 구분되고 배타적이 되고 나뉘어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여기서 정말 하고 싶은 얘기는 바로 이거예요. 세상이 그렇다. 그러니까 호의적인 반응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까 준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정말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요즘 같이 이 팬데믹 상황을 지내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월요일이면 벌써 일터에서 눈치가 보여요. 동료들이 또는 직장 상사들이. 너 어제 교회 갔다 왔니? 그러면 참 가슴이 아파요. 그런 걸 또 겪고 살아야 되는 우리 젊은이들의 처지가, 상황이 너무 아프죠.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불화라는 말은 예수님이 막 싸우도록 등을 밀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진리에 붙잡혀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나뉘어지고 구분되어지고 배타적 위치에 던져질 것이다. 이것이 첫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었던 요지입니다. 두 번째 성경을 좀 보십시다. 37절.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38절 다 같이 시작. 또 자기 십자가를 날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 우리 본당에 계신 형제자매 여러분,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두 절을 방금 읽었는데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뭡니까? 합당하다라는 단어예요. 합당이라는 단어예요. 그렇죠? 무려 세 차례에 걸쳐 소개되고 있어요. 근데 그 합당이 전부 비교급에 걸려 있어요. 더 사랑하는 자는, 더 사랑하는 자는, 더 사랑하는 자는. 이것이 뭘 지향하고 싶은가? 예수님이 세상으로 파송될 그의 제자들을 향해서 뭘 얘기하고 싶은가? 이것은 사실은 이런 뜻입니다. 전부를 걸어라 그 뜻이에요. 나를 위해서 전부를 걸어라. 합당이라는 말은 상응한 가치를 돌린다 그 뜻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여러 가지 표현을 쓰죠. 그중에 예배, worship, 경배라는 의미가 있어요. worship. 이것은 합성어죠. 뱀머리를 가리키는 sheep, horse,
가치를 그분께 돌린다 그 말이에요. 예배 여러 속성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속성은 모든 가치를 그분께 우선순위를 돌리는 싸움이에요. 고향으로 돌아가 버린 베드로를 찾아가신 부활의 주님이 동이 뿌옇게 터오는 새벽에 바닷가에서 조반을 차려놓고 베드로에게 물었어요. 세 마디를 물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너 이제 사역 준비 다 됐니? 너 이제 정신 무장 다 끝냈니? 뭐 이런 거 묻지 않았어요.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제가 자주 드리는 설명의 하나인데 하나님의 사랑은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독선적이고 독점적이에요. 그런데 사랑을 해본 사람은 이 개념이 맞다는 걸 알죠. 사랑은 독점적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무섭게 사랑에 관한한 독점적이에요. 어디서 나타났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다가 죄값을 지불하시더라고요. 이런 독점적 사랑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 전부를 주셨어요. 뭐 십자가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더 증명할 방법이 있나요? 아들을 내어주시니가 어찌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십자가에다가 자기의 마음을 드러내셨어요. 내가 너한테 전부를 걸었다. 이 말 과장입니까? 맞습니까? 정확히 맞는 얘기예요. 그리고 너도 나만 바라봐야 된다. 우리 슬기로운 성도의 생활 첫 번째 주제에 뭐같이 지혜롭고 뱀같이 지혜롭고 뭐같이 순결하라?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비둘기는 일생의 철학이, 뭐 철학이 있긴 하겠습니까만은 그 생리학적인 측면을 들여다보면 원 라이프, 원 러브예요. 자기 배우자밖에 몰라요. 그렇다면 뱀처럼 순결, 뱀처럼 지혜로우라는 말은 민감함과 민첩성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상황 앞에서도 민감하고 민첩함. 뱀이 이렇게 스물스물 기어다니는 것 같아도요, 그 반응 속도를 보면 놀라울 정도예요. 그렇게 누구처럼, 비둘기처럼 오직 주만 바라보라는 태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말은 별개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경우 앞에서도 민첩하고 민감하게 주만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 주만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우리에게 전부를 걸어라. 전부를. 그것은 내 삶의 모든 종합적인 측면에서 인생의 문제, 미래의 문제, 배우자의 문제를 포함해서 예를 들면 할 말은 아니지만 내가 평생 주님만 나의 참된 신랑으로 사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문제에 일절 양보할 마음이 없는 그 고백이 흔들리지 않는, 그러면 목사님
평생 혼자 살아도 된다는 말입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겠죠. 주님 붙잡고 사노라면 그럴 경우도 있겠죠. 그러니까 주님은 요즘 우리 청년들이 쓰는 표현처럼 어나더 레벨도 아니에요. 그냥 원픽. 나머지는 다 그 아래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기 비교급을 쓰시고 나한테 전부를 걸어야 된다. 무지막지한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바가 뭔가? 40절을 보시면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를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누구시죠? 하나님. 이런 그 논리가 됩니다. 내가 너희를 이런 험난한 세상에 보내어질 텐데 개 중에 어떤 이들은 너희들을 영접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를 영접하는 게 아니다. 너희를 보낸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여기 나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보낸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까지 하셨어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거다. 세상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환영하는, 환대하는 무리들이 일부 있다고요. 웰컴. 자, 그런데 세 종류의 사람을 얘기해요. 첫째, 선지자, 둘째, 의인, 그리고 작은 자. 이게 뭘 얘기하는가? 마저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41절, 이제 그 내용에 대해 설명을 해요. 어떤 자들이 영접을 하는가?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자, 앞을 보십시다. 여기 선지자나 의인은 사실은 같은 사람을 얘기합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외치고 가르치는 자를 선지자라고도 부르고 의인이라고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문예적으로 얘기하면 강화법이에요. 같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놀라운 공식 하나가 눈에 들어와요. 대접을 받는 자가 선지자래서 대접하는 자가 환영하는 자가 선지자로 환영을 하면 대접을 받는 자는 당연히 선지자인데 대접을 하는 자도 무슨 상을 받는데요? 선지자와 동등한 취급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접을 받는 자나 대접을 하는 자도 동격으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여기겠대요? 하나님이 동등하게 여기겠대요. 그럼 이것은 굉장한 역사를 담아내고 있는 겁니다. 자, 마저 한 부분을 설명하고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42절.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다로 주는 자는, 여러분, 여기 작은 자는 바로 그 당시 문화 개념상 제자들을 지칭하는 표현이에요. 왜 제자들이 작은 자입니까? 그 당시에는 이 제자들이 사회 속에서 불투명한 존재들이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한 청년을 따라 돌아다니는 무리들이 있었는데 뭐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한다고 소문이 나요. 근데 그 나라가 도대체 뭐 어떤 나라인지 무슨 나라인지 복장이나 인물 됨됨이를 보면 전혀 일을 낼 것 같지 않는
겨우 자기 앞가림도 저 할 수 있나 싶을 정도의 그런 인물들이 한 무리 형성이 돼서 한 청년을 따라 돌아다니는데, 그 당시 사회에서 그 예수님과 제자들을 바라볼 때는 그냥 작은 자였어요. 여기 작다는 말은 사실 무가치한 존재 그 뜻이에요. 무가치한 존재.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당연히 무가치한 존재로 보여졌겠죠. 그 당시 여인들이 당했던 수모처럼, 어린이들이 당했던 수모처럼 인격적 대우를 받지 못한 모든 자들, 작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작은 자의 가치와 의미를 알아보고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자에게도 그 상을 하나님이 다 카운트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예수님의 입장에서 두 가지를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첫째는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이런 소자, 어린 아이에게 조그만 대접도 내가 그 상을 결단코 카운트할 것이다. 이 명령이 우리 주변에 널려져 있어요. 뭐 가장 가까이는 새벽마다 우리가 맞이하는 귀한 형제자매들. 작은 자들의 이 세상에서는, 세상의 기준으로는 그들은 오늘 여기 표현처럼 그냥 작은 자들에 불과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사랑으로 대접을 하면 나한테 대접한 것이다. 우리 3.1교회는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에게 대접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더 해야 되죠. 그런데 여기 감추어진 역설이 있어요. 감추어진 역설. 뭘까요? 그런 환영하는 이들을 통해서 너희들의, 여기서는 제자들을 말하겠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겠죠? 너희들의 먹고 입고 누리고 쓰는 모든 삶의 자질구레한 부분서부터 큰 문제에 이르기까지 내가 먹이고 입히고 책임질 것이다 라는 약속이 이 속에 결어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서부터 쭉 이루어진 설명 끝에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공중의 새를 봐라.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농사도 짓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데 하늘아버지께서 먹이시고 기르시지 않느냐? 참새 한 마리도 내 허락 없이 그냥 땅에 떨어뜨리는 법이 없다. 하물며 너일까 보냐? 그러니까 그들의 환대와 그들의 영접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제자들에게, 세상에는 아무 대안도 없고 대책도 없고 작은 자에 불과한 이 제자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먹이고 입히고 기르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렇게 환대한 그들에게도 내가 결코 공짜로 너희들을 먹이게 하지 않는다. 너희들을 영접한 그 수고대로, 환영해 준 그 배려대로 내가 그 상을 반드시 갚을 것이다. 여러분, 오늘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첫째는 이 세상에 던져지는 여러분들은 구별되고 나뉘어질 수밖에 없다. 그걸 두려워하지 마라. 두 번째는 하나님께 삶의 첫 자리를 두어라. 내 모든 삶의 영역에서. 마지막 세 번째는 너희를 환대하는 자들을 내가 결코 그 상을 잊어버리지 않는다. 그 말은 어떤 약속까지를 내포한다고요? 역설적으로 내가 먹이고 입히고 그렇게 준비할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이 약속과 이 말씀이 한 주를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약속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약속이 여러분들의 삶을 단단히 붙들어 승리하는 또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